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서 북한이 말 그대로 발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은 곧 전쟁 도발 행위라며 얼토당토하는 발작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한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야말로 체제 붕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북한은 겁에 질릴 때마다 미사일을 날리는 고슴도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4월 25일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 열병식을 개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열병식이 2020년부터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엉망이던 경제가 치명타를 입은 인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병식은 그저 환상에 불과합니다. 열병식을 잘한다고 강한 군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 훌륭한 예시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 러시아군입니다. 러시아군은 전쟁이 한창이던 5월 9일에도 역대급으로 화려한 열병식을 거행하며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병식에서 매년 T-14 아르마타, 수호이-57과 같은 최첨단 장비를 자랑하며 러시아군의 강력함을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강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조차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군대임이 온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북한 역시 다를 바 없을 것 같은데요. M2020 전차와 같은 신형 무기가 과연 제대로 작동이나 할지 의문입니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걱정해야 될 위협도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보유한 핵입니다. 오죽하면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서 북한의 핵 위험이 한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중에서 발사되는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인 SLBM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합니다. 북이 SLBM으로 핵기습을 가할 경우 현재 우리 방공자산으로 이를 요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 열병식에서 공개된 SLBM은 기존의 북극성 호호보다 사거리도 길고 파괴력도 강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이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북의 도발에 대응 가능한 타격자산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SLBM 현무포 다시포입니다. 심지어 한국형 SLBM은 연속발사핵까지 성공하고 완전 전력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형 SLBM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과 북한의 SLBM이 갖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지 군사무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양산과 전력화 단계만을 남겨둔 한국의 SLBM 현무포 다시포는 약 5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별로 길어 보이지 않지만 SLBM이라는 특성과 합쳐지면 이는 매우 위협적인 무기인데요. 도산 안창호급이 서해상에서 위치만 해도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까지도 사거리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는 턱 밑에 미사일이 들어오는 꼴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톤짜리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핵탄두만은 못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심지어 지난 시험 발사를 통해 연속 발사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차피 북한도 SLBM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고장 연속 발사되는 게 호들갑을 떨 정도로 큰 발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거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속 발사를 통해 기존보다 파괴력이 몇 배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병과 미사일의 피해는 대부분 초탄에서 발생합니다. 초탄이 떨어진 이후부터는 참호에 들어가거나 엎드리는 등 방어태세에 진입하기 때문에 피해량이 초탄에 비해 크게 격감하는데요. K9 자주포가 일문으로도 시간차 공격인 TOT 사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은 것은 첫 사격에 최대한의 피해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미사일 역시 동일합니다. 미사일을 이용해 한 지점을 집중 타격한다면 초탄 이후부터는 피해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속 발사를 통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면 반응할 새도 없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연속 발사 시험은 단순히 북한에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SLBM의 개발과 배치를 성공했다고 선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LBM 기술이 부족해 북한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현무포 다시포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개발이 추진된 것도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SLBM 개발의 숨은 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8년 전인 2015년 5월 9일 북한은 최초의 SLBM인 북극성 1호의 시험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안보는 크게 위협받기 시작했는데요. SLBM은 발사 직전까지 위치를 특정할 수 없고 잠수함 특유의 은밀함 때문에 이동식 발사대보다 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즉 SLBM에 대응할 수 있는 건 SLBM뿐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에는 SLBM을 개발해본 전적이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각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이 북한의 SLBM의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군이 북한보다 빨리 SLBM 실전 배치에 성공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17년에 SLBM 핵심 기술의 개발에 성공했고 2019년 마덱스에서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북극성 3호를 개발하며 한국에 몇 년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이 2021년 9월 7일에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되어 이런 격차는 불과 2년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SLBM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7년 만에 거둬낸 엄청난 성과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SLBM 발사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전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중 발사를 위한 콜드런칭 기술은 천국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가지고 있었고 도산 안창호급의 SLBM 발사를 위한 일부 조정 과정만 거치면 되는 수준이어서 매우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왜 한국은 SLBM을 개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중국 등의 주변국을 자극해 분쟁을 키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북한의 SLBM 위협이 가시화되고 중국 역시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확고하게 한국의 국방력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한국이 SLBM을 확보한 것을 발표하게 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북한이 겁에 질려 발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이 만든 수준 낮은 SLBM은 절대 자신들을 따라올 수 없다고 비하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먼저 SLBM 수중 발사를 완료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창하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SLBM 기술은 실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사를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북한은 2015년 이전부터 SLBM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열병식에는 식별되지 않은 최신형 SLBM도 공개했습니다. 이 SLBM은 북극성호호보다 크기가 커져 북한이 다탄도 미사일인 MIRV를 개발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MIRV는 미국조차 완벽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SLBM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신형 SLBM은 허세형으로 만든 가짜 모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발사 실험도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형체 역시 MIRV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즉 우리나라에게 뒤집어진 격차를 어떻게든 허세를 부려 자존심을 채우려 만든 허접한 짝퉁 미사일이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은 SLBM을 발사할 플랫폼인 잠수함마저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잠수함은 신포급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신포급의 전력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밀리터리 밸런스 기준 북한은 신포급을 단 한 척만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 최대 체급 수준인 도산 안창호급을 3척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수함의 전략성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보유한 이 신포급에는 SLBM이 단 한 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SLBM을 잘 만들어봐야 겨우 한 발 실을 수 있으면 북한의 잠수함은 제대로 된 전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포급은 전력화용이 아닌 SLBM 발사 시험용 잠수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9년부터 신포급 개량형인 신포시급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주 전력으로 쓰기엔 굉장히 성능이 뒤떨어집니다. 심지어 뒤떨어지다 못해 왜 개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신포시급이 3,000톤급 잠수함에 SLBM을 3발 탑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포시급은 열악한 북한의 자본으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데다 한 척에 겨우 3발밖에 안 실리는 북한의 잠수함은 사실상 전력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잠수함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끝낸 연속발사 시험까지 끝내려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작년에 핵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해 우리나라를 위협하던 북한 SLBM의 실체인 것이죠. 반면 도산 안창호급은 착실하게 모든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시험 발사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연속 발사까지 끝냈으니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물론 실전성까지 완벽하게 입증해낸 것인데요. 첫 미사일을 개발한 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플랫폼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북한에 비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력 발전은 그야말로 황골탈태 수준입니다. 심지어 도산 안창호급은 SLBM 6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오하이오급이나 러시아의 타이푼급과 같이 SLBM을 20발씩 실을 수 있는 괴물 전략원잠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최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도산 안창호급이 개량되면 탑재량은 더욱 크게 늘어날 예정인데요. 도산 안창호급 배치원은 SLBM 탑재를 고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KVLS의 숫자도 6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치 2 개량부터는 KVLS 수를 10개로 늘리는 개량을 거칠 계획입니다. 즉 도산 안창호급의 모든 배치가 완료되면 대한민국 해군은 총 9개의 잠수함에서 78발의 SLBM을 사격할 수 있는 수중 미사일 부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탐지도 되지 않는 미사일 78발이 순식간에 날아와 북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SLBM의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인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개발 중인 기술은 스스로 개발한 것이 아닌 러시아와 중국, 이란으로부터 받은 소련 시절에 구식화된 기술을 답습하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열악한 기술력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카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킨다는 강한 의지를 통해 현재 북한을 아득히 뛰어넘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타국의 도움 없이 영에서부터 자주국방에 초석을 쌓아온 대한민국이 이뤄낸 성과라고 할 만한데요. 미래를 내다보고 쉬워 보이는 길이 아닌 어렵고 험난한 길을 선택했던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